안녕하세요. 시디맨 ir.com의 시디맨입니다. 오늘은 바이오스 셋업에서 부팅 순서를 바꾸는 모습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컴퓨터 켜자마자 F2키나 또는 대키를 누르면 지금 화면에 보는 것과 같이 바이오스 셋업 화면에 들어옵니다. 이게 지금 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키를 누르면 이렇게 바이오스 셋업 들어오는데요. 만약에 안 들어와지면 재부팅 하시고 또 빠르게 대키를 여러 번 누르시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들어온 상태에서 지금 여기서 마우스도 사용 가능한데요. 제 키보드를 해보겠습니다. 오른쪽으로 옮겨보면 여기 부트라고 메뉴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지금 하드디스크가 두 개가 장착되어 있고요. 위에 거는 SSD고 아래 거는 또 일반 하드디스크입니다. 근데 만약에 둘다 운영체제가 설치되어 있다고 생각해보죠. 아니면은 SSD만 운영체제가 설치되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컴퓨터는 사람이 시키는 대로만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 켜자마자 하드디스크를 먼저 부팅해라 하면은 하드디스크 안에 운영체제가 없지만은 이걸로 먼저 부팅을 시도를 합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이걸로 SSD로 부팅을 시도해라 하고 시키면 또 이걸로 시작하게 되는데 부팅을 할수 있는 장치, 그러니까 하드디스크 간에 순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하드디스크 두 개죠. SSD랑 하드디스크랑 이렇게 두 개입니다. 부팅 가능한 장치가. 그리고 그 위에 C드롬이 하나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부팅할 수 있는 장치가 크게 봤을 때 하드디스크 종류인 하드디스크와 그리고 여기는 C드롬과 해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두 가지 부팅 순서를 지정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부터 잘 따라주시면은 이해가 금방 되실 겁니다. 부트 메뉴에 가보면 하단에 보면은 장치 간의 부팅 순서를 갖다가 지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첫 번째 장치 눌러보면은 지금 CD롬으로 잡혀 있네요. 지금 HLDTXT DVD RAM이라고 되어 있는 게 이게 CD롬입니다. DVD 롬이란 건데요, 그냥. 이걸로 돼 있고, 두 번째 장치는 하드디스크로 잡혀 있네요. 네. 근데 저는 SSD로 부팅하고 싶습니다. 근데 여기 눌러보면 SSD가 안 보이죠? 지금 삼성 뭐라고 나온 게 있어야 되는데,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드디스크. 그러니까 하드디스크 간에 또 우선순위를 지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메뉴인데요. 네, 이 메뉴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또첫 번째 장치는 하드디스크, 두 번째 장치는 삼성 SSD 830 시리즈라고 되어 있네요. 근데 이거 순서가 먼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첫 번째 장치를 삼성 SSD로 잡아주면 전체 부팅 순서에서도 눌러보면 삼성 830 시리즈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위에 보이는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부팅 순서입니다. 그리고 밑에 여기 있는 하드디스크 BBS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하드디스크 간의 부팅 순서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하드디스크 두 개죠. 그래서 이걸로 먼저 잡을 건지 이걸 먼저 잡을 건지 지정을 먼저 해주고 난 다음에 전체적인 부팅 순서, 하드디스크 다음에 CD롬 해라, 아니면 CD롬 다음에 하드디스크 해라고 지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보통 하드디스크가 한 개만 쓴다면 뭐이 밑에 메뉴는 사실 필요가 없겠죠. 필요가 없는데 만약에 하드디스크를 두개 이상 쓰는 분들은, 만약에 세 개나 네개뭐 여러 개 쓰시는 분들은 이 메뉴 부분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그 하드디스크 간의 부팅 순서를 지정한다는 부분, 이거 갖다가 알고 계셔야 여기서도 자신이 하던 방법대로 여기서 먼저 SSD 지정하거나 아니면 하드디스크 지정할 수가 있겠죠.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삼성 830 시리즈 SSD가 먼저 부팅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는 CD롬이 이렇게 해놨습니다. 만약에 운영체제 새로 설치하는 거라면은 첫 번째 장치를 CD롬 해놓고 두 번째 장치를 뭐 다른 장치로 잡아놓으면 되겠죠. 그럼 처음에
윈도우 7 CD를 먼저 CD롬에 집어넣고 여기다 이렇게 넣어서 집어넣고 난 다음에 컴퓨터 켜자마자 스페이스바를 여러 번 누르면은 CD롬으로 부팅이 되고 윈도우 7을 설치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간단하게 바이오스 셋업에선 부팅 순서를 지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원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상입니다.